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일이 뭐냐면 예. 손바닥에 왕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네. 그럼 누가 뭐 지시자가 써줬대면서요 네. 지난 1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TV, 뉴스만 보면 화병이 나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눈꽃만큼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1년이 넘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는 무기력감 맞아듭니다. 국회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뭔가 똑 부러지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야당을 응원하다가도 다들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고 민심을 얻는 게 목표인데 뭔가 똑 부러지게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들 그리 몸을 사리는 건지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야당이 드러누워서라도 투쟁을 해야지. 딱히 칭찬해줄 거 없는 국힘당도 야당 때는 몰아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성태 전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드루킹 특검 받아달라고 단식하다 폭행까지 당했지만 끝내 특검을 성사시켰습니다. 의석수가 모자란데도 말이죠. 말하다 보니 정말 속상하네요. 야당이 뭔가 똑 부러지게 해내면 윤 정권도 더 이상 거부권만 남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할 겁니다. 하루하루 답답한 날이지만 최근에 한 여성 정치인의 사자후를 보면서 조금의 희망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이 원만하면 국익, 국익 그러는데 도대체 그 국익이 뭔지 제대로 팩폭을 날려줬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사실 이 시작이 바이든 날리면 안 돼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바로 딱 잡고 매듭을 짓고 갔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의혹들이 정말 국정농단 수준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다 나와도. 처음에 놀래, 이거 뭐지? 근데 더 큰 게 덮어. 어? 이상하네? 또 더 큰 게 덮어. 맞아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국민의 역치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나?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저는 하나의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일이 뭐냐면 예. 손바닥에 왕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네. 그럼 누가 뭐 지시자가 써줬대면서요. 네. 윤석열 말에 의하면. 예. 나는 그게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 예. 절대 군주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저는 지금 오롯이 지금 국정 운영에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예를 들면 국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치는 행위, 국익을 해치는 행위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 국익 해치는 행위는 딱 보면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인 거야. MBC 기자 기분 나빴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그 비행기가 옛날에 왕정 시대 자기 타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자산입니다. 자산. 그리고 본인도 그거 다 우리가 세금 내는 거고 기자들도 1호기 탈 때 네. 일정 부분 다 돈 냅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비싸게 내요. 민항기보다. 근데 마치 내가 부리는 자가용이야. 야, 씨, 내 나 마음에 안 거, 들었어. 내 거. 타지 마. 왜? 국익 해치니까. 국익은 뭐다? 내 기분. 이러면서 무슨 국정운영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는 이제 국정운영의 한계를 난 봉착했다. 더 국익, 이상 하면 안 된다. 국익 이퀄 윤석열 네. 기분. 기분,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나의 기분을 해치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당무위도 그렇게 개입하잖아요. 그때 체리타봉 때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군요. 내부총질하는 뭐 당대표가 없어지니. 아니, 근데 내부총질을 이준석 대표가 했었나요? 그 안에, 그 체리타봉 이전에? 그냥 단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대선하면서? 근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 본인이 이른바 복주머니라고 하는 이준석의 이런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해라 뭐 이런 거. 거기서 자기는 굴욕감을 느꼈대요.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너는 당대표 하면 안 돼. 왜? 내 기분 상하겠으니까. 이런 건들이 저는 줄줄이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시작해서. 네.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